조금 무례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그녀, 귀여운 여인 한예슬 씨가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완벽한 몸매와 상큼한 미소를 지닌 한예슬 씨의 V라인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최고의 미인이 떴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간 이곳.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 대기 중이었는데요. 도톰한 입술과 크고 맑은 눈의 주인공은 바로 한예슬 씨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더 반가운 예슬 씨, 더욱 아름다워진 모습인데요. 애교가 철철 넘치는 예슬 씨, 요즘 매혹적인 V라인을 선보이며 새로운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그동안 너무 잘 쉬었어요. 드라마 끝나고 나름대로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작품 고르고. 안 보인 동안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좋아 좋아. 드디어 기대하던 화보 촬영이 시작됐는데요. 촬영장에 모인 여자 스태프들까지도 그 미모에 넋을 놓고 맙니다. 이렇게 머리만 흔들어도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지는데요. 섹션의 방청객 못지 않습니다. 모델로서 거의 카메라를 이렇게 잘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카메라 속에 빨려들어오는 능력도 있고, 두고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카메라를 쭉 빨아들이는 한예슬 씨만의 매력, 작은 얼굴과 늘씬하게 뻗은 다리까지 완벽한 8등신 미인인데요. 만개한 꽃 봉우리처럼 미의 전성기를 맞이한 것 같죠. 자, 이번에는 섹시한 포즈에 도전해 보는데요. 바람에 치마 끝이 살짝 올라가자 당황합니다. 이때 옆보고 있던 섹션의 카메라맨 딱 걸렸습니다. 자, 아름다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꼬라지도 받아주는 착한 그녀. 함께해서 행복한 우리는 환상의 커플입니다. 자, 오늘도 또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실 제가 오늘 인터뷰를 나오기 위해서 상당한 경쟁 그 상대를 물리치고 나왔습니다. 저희 붐 씨, 그리고 특히 이윤석 씨. 외모는 어떻게 뭐 이윤석 씨보다는 좀 낫는가요? 아, 굉장히 흔남이셔요. 아, 비참하십니다. 네. 아, 예슬 씨, 제가 이겼습니다. 역시 예슬 씨 하면은, 은행어, 꼬라지 하고는, 그 또 이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께. 꼬라지 하고는. 네, 오랜만에 원주를 한번 들어보죠. 자, 세워둔 꼬라지 하고는. 자, 꼬라지. 이런 꼬라지? 수정 씨의 S라인에 이어서 또 새로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요즘. 그 V라인. V라인, 샤 이거 하는 V라인이요. 저는 V라인이라기보다는 저는 U라인이죠.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야, 이게 정말로 얼굴이 작으시네요. 와, 얼굴이 작은 거는 집안의 그 유전인가요? 예, 좀 가족들이 얼굴이 좀 작은 편인 것 같아요. 예슬 씨의 친오빠도 한 인물 하는데요. 남매가 너무 멋집니다. 어릴 적에도 예쁜 한예슬 씨. 어렸을 때 인기도 많으셨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어린이들이 뭐 얼굴 크고 작은 거에 대한 미적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한예슬은 패셔니스트다. 2007년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네. 또 베스트 드레서 선정이 됐어요. 네. 순백의 미니드레스를 완벽하게 소화해냈는데요. 얼마 전에 이 수영복 패션도 화제가 됐었죠. 자, 이번에 영화를 시작을 하세요, 처음으로. 영화 이제는 타이틀이요. 용의지도 네. 미스 신이에요. 네. 또 미스 신하면 이제 신정아 씨를 많이 떠올리고 용의지도 하는 여자의 일인데요.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보겠다 해서 네. 이제 여러 남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이 혼자서의 힘으로 자기 행복을 찾아 나가려는 그런 제가 또 멋있게 영화로 컴백을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행복하세요. 앞으로도 새로운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언제라도 편안하고 포근한 옆집 오빠가 뜬 남자 김상경 씨와의 깔끔한 데이트 함께 하실래요?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금요일 가만히 있어도 땀이 쫄쫄 흐르는 날씨에 가을 의상을 입고 타란 중인 김상경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 컨셉이가 이제 가을 겨울에 이제 여러분들이 입으실 아주 훈훈하면서 정감 있으면서 약간 멋스러우면서 로맨틱한 가을 남자로 변신한 김상경 씨 오늘 스타일 정말 굿이에요. 굿굿굿. 와, 팔이 엄청 굿이네. 제가 도둑놈이에요. 295 막. 더 크면 뭐도 크다고 그러지 않나요? 얘기 잘 만들어내시는데 다리 크면요 발가락이고요. 추운 겨울도 이렇게 따뜻한 미소를 가진 김상경 씨가 옆에 있다면 걱정이 없을 것 같죠? 친구랑은 어디를 가겠습니까?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있어도 행복하겠죠. 뭐 여행이 중요합니까? 거기가 지옥이라 하더라도
지옥이라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와, 이거 멋있어. 요즘에 연기 생활하면서 말만 늘었어요, 말만. 오빠도 한 1000번 보여줘, 지금. 너무나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바로 그분입니다. 김상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인간 냄새가 나요. 고음도 아니고. 듣는 소문에 의하면은 삼청동이나 홍대 앞에 가면은 그렇게 이게 트레이닝복을 입고 세주 한잔 거치시는 모습을. 최소한 노상방뇨는 하지 말아야겠다. 약간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면은. 예. 진짜 밤 뭐 새벽 막 밤 새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먹으면은 빨리 취하고 별로 술 맛도 없는 것 같아요. 간이 사람을 가리는군요. 간이요? 간이 센티가 있네요. 그리고 또 화려한 휴가 드디어 또 개봉을 했어요. 일단 반응이 일단 박수부터 칩시다. 와! 감사합니다.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요. 미래를 예견하면서 찍으려니까 정말. 아유, 좋습니다. 모두가 보셔야 되는 그리고 역사 영화면서 가족 영화입니다. 정말 자신 있는 그런 영화. 다음에 또 뭐 보시라고 안 그럴 거예요. 다음에는 안전을 좀 보시라고 안 할 테니까요. 아니 보시라고 하셔도 돼요. 친한 분들한테 막 그래요. 보지 말라고. 이번 영화는 못 했죠. 근데 이번 영화도 스포일러 또 했어요. 아주 예쁜 근데 뭐, 그분이 생기셨다고요. 이 얘기는 뭐 길게 뭐 얘기 드리긴 그래요. 왜냐하면 만난 지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잘 사랑하고.